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2편과 63편 그리고 64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63편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는 제목이며 시편 64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악인을 향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2편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62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62편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도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62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권력과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행사하자면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요. 사랑을 베풀려면 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보는 대로 위정자의 권력이 신장하게 되면 그는 백성을 동정하고 사랑함보다는 백성을 지배하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평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역사에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면도 있고요. 사랑으로 지배하는 면도 있습니다. 권력에 지배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은 생이 고달프고 항상 긴장하게 되며 항상 억압을 받으나 불평을 할 수가 없고 자유가 희생당하지만 이를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지배하는 사회에는 그 권력에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무엇이나 탄압하고 없애버리기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에 대한 불평이나 반대하는 말도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를 우상처럼 섬겨야만 합니다. 그들의 어록은 명상되어야 하고 그들의 사진이나 초상은 존경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걸어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권력이 숭상되는 곳에는 독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독재가 생기는 곳에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 그 권력의 인준을 받는 그러한 사랑이라야 합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권력에 대한 사랑을 하는 일 위에는 일체의 사랑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권력자의 자비 아래 인정받는 사랑이라야만 합니다. 권력이 용인하는 한도 안에서 신앙이 허락되게 되고요. 또한 권력 아래서 인간의 기본 권리나 그 존엄성은 가리워지고 말며 따라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권력을 섬기는 기계같이 되어버립니다. 권력에 쓰여지지 않거나 쓸 수 없는 인간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이하로 학대를 받아 권력의 자비에 따라 그 목숨이 존재하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살게 해서 사는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도 그것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심지어는 국가적 힘이라도 하나님이 힘과 권력의 주재자여 그 소유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그 권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뜻이 있어서 그 권력을 부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대를 망하게 한 그 권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라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권력을 무너지게 한 새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해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성경 45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치적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다 말하며 그 두 가지 말씀의 내용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 또한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권력을 절대화할 때 사랑이 결핍하게 됩니다. 사랑을 절대화하면 권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모든 힘과 권능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권능과 사랑이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이나 사랑과 힘의 합작이 되십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그 애굽의 바로의 절대 권력을 꺾으신 하나님의 권력이시며 동시에 빈민 중에서 가장 작은 백성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력이기도 하시고 사랑이기도 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인간 사랑도 정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폐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구원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되었고요.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산다는 것이 어려워서 모두들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여 그 속에 안주함으로 크게 요동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력이 횡포하는 세상에 진실과 정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과 같게 되어 있고요. 높은 데 올려놓고서도 흔들어 떨어뜨리기만 꾀하며 입으로 축복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즐겨하는 삶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 구원, 산성, 영광, 힘,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포악과 탈취를 일삼으며 재물이 느는 것에만 관심하는 허망한 사람들 틈에서 어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생활을 무엇보다도 높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행실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으로 권력자로 말미암는 순환 속에서도 선조가 물려준 의지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랑이 결핍되게 되고 많은 사랑을 베풀면 권위가 결핍되고 권력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3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기 없는 메마른 땅처럼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 목이 탑니다. 내 몸도 지쳤습니다. 이게 시편 63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가뭄에 타고 내 영혼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목이 탄다는 노래를 한 것과는 대조가 되게 가뭄에 갈라진 목마름 땅이 물을 갈구하듯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목이 말라서 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에 숨을 돌리고 늦은비에 흥겨워 춤을 추는 유대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사막의 열풍은 불어오고 건조기에 내리는 그러한 쪼이는 뙤약빛은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의 삶에다가 목이 타 죽게 만들게 되고요. 광야 그 자체가 몸뚱아리에 군데군데 깊고 긴 상처를 내게 하여 지쳐버리게 합니다. 사라의 질투심 때문에 쫓겨난 하갈이 그의 어린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전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자식은 목이 마른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물 이렇게 아무리 외쳤지만 그 광야에서는 한 모금 물을 구하여 자식의 가랑목을 축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이 타서 기진맥진한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멀리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목이 타 죽어가는 자식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쯤 가서는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어머니 마음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자의 순환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샘물을 찾아 그 아들을 먹여 다시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14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의 가뭄에서 죽어가는 두 생명이 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탑니다. 라는 이 귀절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님이요. 그 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는 영혼.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가뭄에 목이 타는 들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영혼이 호소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갈급해서 가뭄 가운데 물 한 모금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시편 63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4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악인을 향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활을 쏘시면 저희가 순식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며 주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가 허물어지고 정의가 핍박을 받고 진실로 정직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에는 인간이 하는 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불의한 짓을 하고도 평안히 사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징계하시는 것을 화살로서 쏘아서 죽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애굽 군대와 마병을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게 했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열방들은 떨며 무서워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행사되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수 악인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화살이 날아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은 반드시 번쩍이고 그의 공의의 화살은 악인을 향하여 겨냥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남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살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은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역사 계획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의 정직을 지키며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64편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화살을 악인을 향하여 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62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는 사랑이 풍성하면 권력이 결핍하게 되고 권력이 풍성하게 되면 사랑이 결핍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권력의 원천이고 권력의 권력 위에 권력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땅에 메말라서 한 모금 물을 간절히 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시편 64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악인을 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의 방향은 악인을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동시에 권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화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간절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마른 땅이 한 줄기 물줄기를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만세의 권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신약성경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가두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의 화살이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참으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